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맨날 숨겨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숨겨놓는 거야, 몸을? 너 들리지? 아,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 말 좀 그만하세요, 선장님. 그냥 너 대장해라, 야. 야, 너 대장해라. 봄이라 그런지 운치가 있구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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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새소리 들려, 새소리. 아, 맨날 해적으로 다니던 바닷가에서 갈매기 소리만 듣다가 산속 새소리를 듣네. 새들아! 오디오 겹쳐 처리가! 습격단을 직접 또 찾으러 가야겠구만. 이거 죽는 소리 아니야? 아차. 이거 뭐야? 우산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소리를 내? 누가 막 나 뭐 한다 이런 거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뭐 범상치 않아서 자기 소개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습격단인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기전대학교 운동자학과 2학년 비네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자학과 2학년 만학도 30살 정은지라고 합니다. 어, 나이 30살? 네, 동안이죠. 아, 원래는 뭘 공부하다가? 아, 그냥 막 살았어요. 아, 막 살다가 이제 조금 마음 잡고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벌어먹고 살자. 아,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불편한지도 압니까? 어, 얼굴. 아니, 나의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찔리셨죠? 네. 아, 그럼 얼굴은 어떻게 재활을 해요? 성형수술. 예? 성형수술. 위느님. 성형수술. 예? 위느님. 이분은 막 살았기 때문에 해적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은 막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집을 한 달 동안 안 들어갔어. 한 달 동안? 네. 한 달 안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해적이 될 수 있어요. 안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저는 집이 없어요. 그죠? 야, 너 대장해라, 야. 이거 야. 야, 너 대장해라, 야. 이런 마음가짐이면 저랑 습격단 할 수 있어요. 자, 보물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역시 재활학과라 순발력이 빠르군. 조심하세요. 어, 이쪽으로 가세요. 이거 여기야? 네. 어, 잠깐만, 여기 이상한 데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사람이 누워 있잖아. 이제 네. 인투베이션 때. 5, 6, 7, 8, 9, 10. 은서 선생님, VIP입니다. 즉시 가서 압박 해주시고 200줄 차지해 주세요. 하나, 둘, 시작. 즉시 가서 압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생님 죄송한데 이 학생은 열 이상을 못 세나요? 열 다음에 다섯 자꾸 아래로 다시 내려오길래 뭐 하고 있었는지 한 번만 뭐. 아, 그냥 심폐소생술. 아, 그 상황을 실제처럼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 아, 여기 정육점 사장님은 왜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 박꿈남 아저씨 아니에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소개를 한 번만 교수님이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김근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실습 환경을 제공을 해서 우수한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훈련을. 또 뭐 여기 또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사실 링크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업체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심전도 선정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케이지 선정리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얘네를 막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선이 다 엉켜요. 다음 환자를 측정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서 사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보시면 이 상태로 돌리기만 하면은. 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네, 이렇게. 아, 또 위생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수납이 완전히 된 것 같은. 대단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 한 번만 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이 나가서 사실 실력이 출중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건 당연한 거라서 뭐 더 바랄 건 없고 좀 더 인성이 바르고 환자하고 좀 잘 소통해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해적도 행복하길 바랍니까? 네. 그럼 혹시 보물이도 있으면 그거 주시면 안 됩니까? 아,
그러니까 저를 이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도전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뭐, 누가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내일 학교 어디 사셨어요? 오. 오,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오, 엄청 잘 오시네. 아, 이걸 집에서 해봤다고? 이걸 집에서 해봤다고? 와, 끝. 아, 이게 물이 흐르면 바로 끝나버리네. 아, 나 지금 이거 뭐라고 떨리지? 천천히 저것만 넘는다 생각하면 돼. 저 부담되는데요? 네, 할 수 있지. 우리 해적이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상형이요? 네. 어, 마동석. 저기 있는데? 마동석. 어, 있네? 어, 최초예요. 여자는 마음에 드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는. 자, 이거 한번 와서 예. 혹시 응원 있습니까? 응원. 파이팅! 오케이, 갑니다. 가자. 너 우리 과야. 오케이. 예, 가자. 준비, 시작. 어, 집중해. 야, 물 흘린다니까. 집중해. 아, 말 좀 그만하세요, 선장님. 좀 더 땡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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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배! 돼. 더. 좀 더. 더. 됐다, 더. 됐다, 됐다, 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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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다, 됐다, 됐다. 안 돼, 안 돼, 잘했어. 선생님,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약속대로 보물 지도를 주셔야 됩니다. 이겼잖아요. 보물을 찾아가지고. 주시나요, 보물? 아니, 저희만 아니, 가지려고. 그지? 우리는 보물을 찾아가지고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가자. Let's go! 임상 치위생 실습실. 아, 저번에 내가 치위생 실습실 한번 갔는데 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서웠는데. 나 어렸을 때도 이건 안 썼어. 보물 끼 아니야? 칠 것 같아요. 저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임상 치위생 실습실 가지 말까? 그냥 거기 한 건 보물을 못 찾아서. 아, 참아야지. 보물 가지려면 가보자. 보자. 가야지. 어쩔 수 없어. 보물 가지려면 가져야 돼. 야, 이거 많다. 이것도 나 해적이다. 안녕하세요. 어허, 겁을 안 낸다. 선생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네, 들어오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기자인 대학 링크 사업단 산학연 교육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지희색과 박수경 교수입니다.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는 저희가 임상 치위생 과정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스케일링만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강병 예방을 필요한 불소도포라든지 치면세마, 구강보건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배우는 실습실입니다. 아, 이 학교는 환자 역할도 해보고 어시스트도 네. 해보고 하면서 그런 실습들이 잘 돼 있네요. 맞아요. 아, 약간 근데 치위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남자 이상형을 볼 때 치아를 먼저 봅니까? 아, 그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제한테 무슨 말이세요? 아, 외국인이에요? 혹시 남자를 볼 때 언제 어딜 제일 먼저 치아를 먼저 봅니까? 저는 치아 고른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할 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니지, 그 남자가 웃었을 때 치아 배열이 고른 걸 봐요. 아, 그럼 제 치아는 어떤 점 바르시? 안 발라요. 어? 안 발라요. 안 발라요? 네. 아, 그럼 전 탈락이에요? 다른 덴티스트리. 이것도 그러면은 그 캡스톤 디자인으로 개발된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종이 차트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이 차트를 쓰다 보면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많으면 네, 또 맞아요. 보관할 때도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찾기도 겁나 힘들어요. 네, 뭐. 그럼요. 뭐 얼마 만에 오셨어요? 내가 7년 전에 왔다가 안 왔어. 7년 전이야? 그러면 그것도 자료 찾아야 되거든.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전자화로 해가지고 전자 차트화 하였고요. 저희가 학생들이랑 같이 이걸 만든 게 저희의 캡스톤 작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전자차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실무 능력을 잘 배워서 취업해서도 이제 유능한 치과의생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여기 왔는데 보물 좀 주시죠. 저랑 같이 게임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왕게임 한번 하시죠. 왕게임이요? 죄송합니다. 무슨 게임이죠? 무슨 게임? 저요? 우유 속의 외침.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네. 미마보다. 준비 시작. 이빨에 씌우는 거. 이빨을 아니 이빨을 빼고 넣는 거. 이플라죠. 뭐 들리? 아 빨리 빨리 먹어. 잠깐만 손이 두꺼워서 이거 먼저 해봐. 자, 이빨 1년에 한 번 보험이 돼. 1년에 두 번 아니에요? 한 번. 한 번이야? 다시. 이빨. 왜네. 시석. 시석. 시석 제거. 스케일링.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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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껌. 컵. 껌. 껌. 껌 채? 아니 이 이름. 껌이 화해. 화. 화하다고? 다일리토? 어. 야. 와. 예. 어쩔 수 없이 너무 잘해가지고 드립니다. 공원에 가면 이제 보물이 있습니다. 이제 가자! 보물 찾으러 가자! 가자! 가! 자! 자, 가자! 아, 보물을 한번 찾으러 가야 돼요, 보물. 보물, 여기. 반경 10m 안에 있습니다. 보물이요? 네. 아니, 그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맨날 숨겨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숨겨놓는 거야? 선물 찾아 같이. 으아! 저거야 저거야 맞 저거야 저거야. 엽니다. 뭐야? 아 이거 혹시 너 보물 내놓으라고. 뭔데 내 뽑기. 아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고 1등이 되면 5억이에요. 근데 수적 9잖아. 여기 6개 중에 9만 나옵니다. 8. 나 하는 거 봤잖아. 니네 안 돼. 오! 나 1,000원! 아! 그래도 이때까지 나온 우리 합격단 중에서 1,000원이라도 가져간 최초의 적이야! 이게 나야.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1,000원짜리 희망을 봤습니다. 이제는 1,000만 원, 1억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국을 제패하는 그날까지 이 해적왕이 상준에 간다! 링크 합격단! 레아!